화장실에 이것을 두면 집안이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화장실에 두면 집안을 망하게 하는 화장실 풍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을 변소 혹은 뒷간이라고 말했는데요. 요즘은 집집마다 실내에 보통 한두 개씩은 있지요. 뒷간과 사돈집은 멀어야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은 안녕하시나요? 현대 풍수학에서는 절대로 화장실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과 화장실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들으시고 화장실에 이런 물건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치우고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집안에 복을 더해주며 기운을 북돋아주는 풍수지리를 고려한 인테리어. 그 중에서도 오늘 영상은 매우 중요한 화장실 풍수입니다. 화장실은 물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어디에 있더라도 흉한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꼭 알아두면 좋을 7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피해야 할 화장실 이치입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화장실이 보이는 집들이 있죠. 이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은밀한 공간으로 최대한 노출을 피하는 게 좋은데요. 풍수학적으로 현관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직방으로 보이는 곳은 매우 좋지 않아 심하면 집안을 망하게 하는 곳입니다. 즉 현관과 마주하는 화장실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현관에서 좋은 향기가 들어오고 또 나쁜 음기는 화장실에 모이게 되는데 이것이 서로 충돌하여서 안 좋은 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때문에 만일 현관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다면 중창등으로 가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집 지을 때에 이러한 상황으로 설계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두 번째로 변기 뚜껑은 꼭 닫아두셔야 합니다. 변기 뚜껑에 관한 것은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화장실의 모든 뚜껑이나 서랍은 꼭 닫아두는 것이 좋고 특히 변기 뚜껑은 꼭 닫아두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장실에서는 무엇이든 열려 있다면 음기가 아주 강해 흉해지므로 이 역시 집안을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세 번째로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두는 게 좋습니다. 풍수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두면 집안으로 안 좋은 음기가 흘러들어 매사에 하는 일이 꼬이고 집안이 크게 융성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잦은 가위에 눌린다든가 또 혹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때문에 화장실 문은 꼭 닫아두시고 환기 등은 환풍구를 통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화장실에서 식물을 기르지 마십시오. 화장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꼭 필요한 곳으로 주방과 더불어서 집안에서 재물운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 화장실을 잘 이용하면 재물운을 좋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가끔 화장실에 냄새를 없앤다고 이 식물을 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식물이 자라면서 이 양기를 많이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물운이 더 빼앗겨서 빈곤하게 만듦으로 화장실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잠시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옮기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만일 오랫동안 식물을 기른다면 그 집은 분명히 가난을 피하기가 어려운 집이 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풍수학에서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느 분 화장실에 가면 액자도 걸어놓고 거기에 뭐 부엉이도 갖다 놓고 또 거기에 뭐 다른 공예품도 갖다 놓고 아주 그냥 쫙 진열을 해놓은 집들이 있어요.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화장실은 단순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 젖은 수건은 화장실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은 항상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온기가 많은 곳입니다. 이런 화장실에 젖은 수건까지 걸어두면 더욱 온기가 강해집니다. 이러면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요. 이 귀신들은 음습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사용했던 젖은 수건을 또 쓰겠다고 화장실 안에 걸어두는 경우는 냄새는 물론 곰팡이의 온실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집은 좋은 양기로 가득 채워야 하는데 수분이 많은 축축한 수건까지 화장실에 걸어두면 음기가 더욱 강해져 안 좋은 기운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젖은 수건은 화장실 안에 두지 말고 바깥에 따로 보관하거나 세탁 후 빨리 건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섯 번째, 화장실에 빨랫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보면요, 빨래를 모아서 화장실에 쌓아두는 집이 있습니다. 물론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바빠서 그런 집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하루가 아니라 5일씩 이렇게 모아두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세탁실이 아닌 화장실에 이렇게 모아두면 풍수학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이 역시 음기가 강하여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가 된다니까요. 마지막 일곱 번째, 화장실은 항상 밖에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화장실은 어두컴컴하게 조명을 약하게 하여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귀신은 음습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지요. 때문에 어느 정도 밝기를 유지하여서 음습함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은 오늘 말씀드린 화장실 풍수를 잘 챙겨서 빈곤함을 부르지 아니하고 또 귀신과 동거하지 않고 집안이 화락하고 행운이 넘치는 그러한 집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처음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